보통 그림책은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수만 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그림책은 어른들에게도 참 매력적입니다. 오늘 내 손 안의 책에서는 그림이 함께하는 흥미로운 책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아름다운 한국화에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를 담은 젊은 여성 화가의 이야기, 내숭을 만나보시죠. 한국화, 일러스트, 소묘 등 최근엔 단순한 그림책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글로 함께 풀어가는 책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탄성을 만들어내는 젊은 화가의 젊은 그림, 내숭. 다양한 국내외 전시를 통해 작품을 알리고 SNS를 통해 소통하면서 한국화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화가 김현정. 이 책은 겉으로는 격식을 갖추는 듯하지만 실은 다양한 속물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내숭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예술가로서의 보람, 부담감, 그리고 즐거움까지 작가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그림 에세이입니다. 01. 안부를 묻지 마세요. 내일을 궁금해 마세요. 신발끈을 꽉 조이지 마세요. 혹여나 넘어지면 얼른 신발을 벗어 저 멀리 던지고 생긋 웃으세요. 본능.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은 현관을 나서는 순간 본능처럼 나를 뒤따른다. 키가 작은 내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하이힐. 나는 오늘도 하이힐과 함께 산책을 한다. 이 봄 벚꽃 아래 한껏 치장한 나는 즐겁기만 하다. 아차 1. 오늘도 무심코 클릭하는 인터넷 쇼핑몰. 구매와는 상관없이 풀리는 갈증. 아! 하는 순간의 깨달음. 쇼핑 중독. 종상이몽. 화려하게 만발해 있는 꽃.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듯 수줍게 웅크리고 있는 여자. 아름다움이라는 명제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제각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그 자체로 매우 멋지다. 새빨간 거짓말. 그녀에게 온 두근거리는 전화 한 통. 수학이 넘어 뭐 하느냐고 묻는 남자에게 나? 책 읽고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새빨간 청소기를 돌리고 있지만 표정과 목소리만큼은 고전을 읽고 있는 귀여운 내숙녀. 완벽한 밥상. 한동안 바쁜 일정에 쫓기다 마련한 호사스런 한 끼의 밥상. 혼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택배 박스 위에 얹어놓고 영화 팩토리걸을 다시 켠다. 얼마 만에 마음 편한 휴식일까? 이 밥상은 그 어느 것보다 완벽하다. 순정녀. 마치 어른을 따라하는 아이처럼 순정녀도 프로 선수들을 따라 폼을 잡아본다. 여전히 작은 일들에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걷고 있다. Shall we dance? 다리나 팔의 힘이 풀리면 안 된다. 당장 손에 잡힐 돌만 살피며 조금씩 기어올라갈 뿐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엔 다시 내려오겠지만 또 손목에 힘을 주어 다음 돌을 잡고 올라가 본다. 미술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미술이 다가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SNS를 통해서 제 그림을 하나씩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SNS는 사용하는 인구도 조금 적기도 하고 휘발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엮어서 책으로 묶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그림 에세이를 내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내숭이라는 주제와 엮어서
고상한 옷을 입고 구상하지 못한 행동을 한번 해보자. 그게 내숭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걸 구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워낙 한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구상한 옷은 한복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림이 훨씬 편하긴 한데요. 이제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문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일기처럼 또 솔직하게 쓰는 작업이어서 글을 최대한 좀 가볍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제 그림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글을 읽고 아우 통쾌하고 정말 유쾌하다 이 정도만 느껴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기발하고 파격적인 그림들, 한국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젊은 화가 김현정. 그녀가 왜 한국화의 아이돌로 불리는지 알게 해주는 책 내숭입니다.